성막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성막 문과 예수님을 오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새 언약. 새 언약 하게 되면은 묵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것은 낡아지는 것이니 그 첫 것이 지금 무엇인가니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낡아져 없어지는 것이고 새 것이 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복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과 9장 1절까지를 모두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필요한 것만 읽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성막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조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막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모형, 그림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 생활을 보면서 장차 오시게 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막을 그냥 성막 과거에 있었던 그 안에 구약 제사제도 그것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발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구세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성막의 문과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막문과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리 양의 우리.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으로 뛰어넘는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였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볼 때에 양이 이름을 각각 불러냈다. 개인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목자는 보살핀다는 말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목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목자가 양들을 다 우리에 넣어놓고 그 문지기처럼 문에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에 앉아 있습니다. 어문에서 잠을 잡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여기에 목자가 문에서 걸터 앉아있죠. 앉아있는 이 모습처럼 양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는 문지기로 이렇게 있습니다. 밤이 새어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다가 이리가 오면 이리와 싸워서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으니 온 주의 백성들은 양과 같이 세상에 있는 그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참 목자였습니다. 선한 목자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신자들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선대는 양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문이 있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문을 달았는데 열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문을 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출입하는 그곳을 하나 정해놓고 그곳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놓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문을 만듭니까? 그는
벽으로 싸버리면 됩니다. 문을 만든 것은 필요할 때 열고 닫기 위한 것입니다. 출입하는 자가, 올바른 출입자가 오기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열고 닫는 것입니다. 성막문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동을 향하여, 동쪽, 성막문은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옮겨가도 동쪽을 향하여 성막문을 놓게 됩니다. 문 이편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혹의 꽃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혹에 꼰 배실을 수놓아 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흰색에 관하여서 깊은 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색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번제단에 드려질 양은 일년되고 흠이 없고 상처가 없다든지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예수님께서 흠이 없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흰색이 있는데 흰색 바탕이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화 짜게 하였습니다. 이 흰색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색은 죄가 없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던 것이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신성하신 분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그저 그냥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자만이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양의 우리, 여기에 우리는 짐승을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니라 짐승을 가두어 두는 곳을 말해서 우리라고 하지요. 그리고 목자는 양이 다 들어간 그 우리 문에서 문지기로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의 하나님.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역대하 18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목자가 없는 그는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스스로 행동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양의 우리 대신 하나님, 양의 우리 대신 그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로 들어가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절도며 강도, 뭔가 훔치려 들어간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우리의 양을 넣고 그 출입문에서 문지기 또는 그곳에서 잠을 자는 야경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목자 몰래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우리에 넣고 그 문에서 잠을 자는 야영하는 목자,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양이 목자가 지켜주는 가운데 평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길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등산하는 자가 산봉우리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하면서를 통하여도 갈 수 있고 불교를 통하여 극락에 갈 수 있고 유교를 통하여도 갈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종교이든지 그 추구하는 곳은 한 곳이다.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다. 기독교에서 저들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독선이다, 아집이다 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선한 행실을 앞세우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등등의 참신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결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탄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배반하고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하는 자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더욱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축에서 야영하는 모습들을 지금도 구글 어스에서 사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기도 됩니다. 양을 살피는 목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민의 집은 이동식 주택입니다. 베드민은 옛날부터 중동의 사막에서 유목 생활하는 아랍 사람입니다. 종교는 이슬람교이며 아랍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베드민을 약 120만 명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민이라는 단어는 아랍어에서 사막이라는 말에서 베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은 사막의 나무 같이 사막에서 사는 삶이 잘 적용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꿈과 초원을 찾아 사막을 누비면서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영구 정착하여 생활하는 오늘의 베두민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선조가 유목민으로서 사막에서 양떼를 이끌고 물과 촌을 찾아다니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밤 이슬을 맞으면서 양떼를 이끌고 야영하면서 종사했던 기록을 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자의 삶은 양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민의 거주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베드민의 숙소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와 양의 문을 좀 전에도 설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 문지기로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자는 목자였습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입니다. 우리의 양이 문으로 출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밖 출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 목자의 인도와 보살핌을 받는 양이 건강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우리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목자, 절도와 강도의 목적은 비열하고 탐욕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른 데로 들어가게 됩니까? 문에는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리가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양은 다 도망가고 잡히고 먹힙니다. 그러나 양의 탈을 썼기에 모르고 함께 있지만은 그 양, 함께 있는 그 양은 잡혀 먹습니다. 거짓 목자는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교권을 남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지신 목자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늘진 바위요, 시원한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